보호망. 왜 보호망이 치매보험은 안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저 보호망이 치매보험, 비싼 치매보험보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높은 재가급여, 치설급여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치매의 완전 파헤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치매보험은 경증과 중증도, 중증치매가 있는데요. 일단 치매가 뭐냐? 치매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항목이에요. 특히 몇 군데서는 가장 많이 걸리는 알츠하이머, F00, G30, 이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초기 증상인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걸리지만 치매의 진단비 없는 회사들도,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 블루코드 없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치매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코드로는 이래서 일단은 1번서부터 6번까지 치매 진단받으면 진단비나 생활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경증. 경도 치매란 무엇일까요? 치매의 단계별 증상은요, 경도 치매 CDR 1점이고요. 중등도, 여기 보시면 CDR 2점이에요. 중증 치매 CDR 3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근데 경도, 경증 CDR 1점이 가장 많죠. 그래서 경도와 체경도는 0.5점이에요. 치매 진단비는 0.5점은 없죠. 경도나 중등도 치매 이 두 가지가 합산해서 67%, 체경도까지 합치면 거의 84%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증 치매 걸리 확률은 매우 드문다는 거죠. 그래서 1점, 2점이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증 치매의 중요성이에요.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는 예전에 보도 참고 자료인데요, 치매보험 가입 시 경증 치매 진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경증 치매의 경우는 전문의의 내영상 검사, CT, MRI 등 없이 CDR 척도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약관에 치매 진단 시 내영상 검사를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영상 검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증 치매는 금융감독원 가입 시 주의라는 공문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경증. 경도 치매 같은 경우는 일단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일단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 자격증을 가진 자가 CDR 척도, 그래서 1점 이상 일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도, 경증 치매는 CDR 1점 점수가 동용되지 않아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방법이 판정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치매 파헤치기. 그러면 치매 보험은 보장받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재가 급여, 있을제 집가, 일단 이런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재가 급여의 종류는요, 7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복지 용구, 그리고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이런 7가지가 있는데, 내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그 매월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매월 서비스를 받고 병원 영수증을, 예, 제가 급여 인정, 그 장기요양 등급 받았던 인정서와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해서 매월 영수증, 내가 만약에 방문요양을 했다, 아니면은 방문목욕을 했다, 그러면 장기요양원에서 일단은 영수증을 띄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매월 50만원, 70만원씩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부분을 보면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우리가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은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은 거동 불편하신 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 21가지, 특히 치매나 뇌혈관 질환, 뇌졸중, 파킨스, 알츠하이머 요런 걸로 있다는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청 방법은 공단 전국지사 방문이나 팩스, 인터넷 통해서 가능하고요. 제출 서류로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처리 기간은 신청 후에 7일 이내에
어르신 댁에 방문 조사 및 2, 3주 후에 장교양 등급 판정이 나오고요. 관여할 법률료는 노인 장교양 법으로 2008년도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재가급여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재가급여, 일단은 주야간 보호예요. 보호자가 직장 간의 시간 동안 직원이 어르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센터에 모시고 가서 몇 시간 동안 생활하다가 다시 모시고 오면 됩니다. 요런 걸로 인해서 대략 비용은 3시간에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15%는 본인 부담금, 85%는 국가에서 해준다. 자, 두 번째로는 방문 요양이에요. 방문 요양은 혼자 지내는 어르신 집에 보호자가 가볼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집안의 도움 및 상태를 확인하고요. 대략 3시간에 5만원 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방문 간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간호 인력이 집에 와서 측정해 줄 때 대략 비용은 30분에 3만원, 60분에 5만원 내외. 가격이 점점 비싸지죠? 네. 자, 다음은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두 명이 집에 와서 목욕을 시켜줘요. 1회에 대략 4만에서 7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85%는 국가에서 해주고 15%는 본인 부담금이다. 다음은 단기 보호. 보호자가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며칠간 시설에서 생활. 하루 비용은 약 5만원 내외로 지급이 되겠네요. 다음은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구매, 대여하는 비용 서비스인데요. 저 보호망이 일단은 요런 내용들은, 여기 한번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런 사이트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은 노인 장교양 건강보호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을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노인 장교양 급여 내용이 다 나와요. 급여 이용 절차는 이렇게 해서 하세요 나오고, 뭐 장교양 서비스 이용하는 법, 본인 부담금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어요. 목차 보시면 노인 장교양 보험이란 내용 나와 있고, 뭐 장교양 서비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수급자, 복지용구 이용 시 알아보기,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일단 나와 있는데, 본인 부담금과 재가급여 11페이지부터 한번 저 보호망이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11페이지. 네. 여기 보시면 11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 장기요양 급여 및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장기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은 재가는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있네. 네. 일반 대상자는 거의 15%, 그 다음에 시설은 20%, 복지용구는 15%만 납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감경 대상자 40%, 그리고 60%는 감경 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 한도액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와 있죠. 인지지원등급은 6등급, 어떻게 보면 45점 미만, 네, 45점 미만, 치매로 동반돼야 돼요. 하지만 6등급 45점 미만이고, 인지지원등급이 5등급 또한 치매환자고요. 1, 2, 3, 4등급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금은 15%,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다. 네, 이렇게. 그래서 방문요양은 뭐 다 시간이랑 금액이랑 내 본인 부담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방문 목욕도 같이 다 나와 있고요. 금액이. 금액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에서 설정된 그 금액만큼 딱딱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 간호도 이런 식으로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그거 말고도 주야간 보호도 뭐 3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해서 다 비용이 나와 있고요. 단기 보호도 1등급은 58,000원, 2등급은 53,000원, 3등급은 49,000원 다 나와 있고요. 일반 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다 나와 있고, 주야간 보호도 3시간에서 6시간 미만,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주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 이용액에 따른 월 한도 추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는데요. 연 한도에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복지연금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 한도로, 연간 160만 원 한도로 85%까지 지원해주고요. 15%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렌탈, 일회용 모두 다 연간 한도 내서 일단은 구입이나 렌탈이 가능해요. 연 한도에 160만 원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100%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된다. 등급 변경으로 인정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 한도액은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네, 그 특별 현금 지급도 있어요. 가족 요양비는 매월 해당 수급자가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시설, 요렇게 해서 1등부터 3등급까지, 요렇게 해서 85%, 15% 본인 부담금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그리고 뭐 나영이나 가영, 요렇게 나와 있고요. 뭐 급여 비용 계산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급여 비용 뭐 계산한 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 네. 맞춤형 상담 서비스 어르신 찾아갑니다. 이런 것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복지연구. 복지연구는 이용 시 급여 이용 절차, 복지연구 사업소 선택하고 복지연구를 계약하고 급여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연구 구입 대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용해 쓰는 5년, 이동 변기는 목욕 의자도 5년, 성인용 보행기 5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간이 변기 이렇게 있고, 지팡이나 여러 개인데 자세 변환 용구나 요식은 팬티 이런 거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월 한 번이라도 거의 2,400원에서 2,9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요식은 팬티 하나 구입하고 이 영수증을 가입했던 보험사에 제출하면 매월 50만 원, 7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 뭐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렌탈이나 구입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